Right, hello every student in Korea. Okay, tonight we are learning Chinese ethics. It's about Jews. 자, 주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자, 한당 시대, 송대 이르러 한당 때 훈고학적 전통과 달리, 자, 훈고학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훈이라는 거는 옛날 경전에 있는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찾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 거고요. 자, 경전 속에서 인간의 올바른 이치를 찾고자 했는데, 자, 유교의 이론에 영향을 준 게 수당을 거치면서 도교 불교의 어떤 고도의 사유와 논리가 유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름의 어떤 이론을 붙이게 됩니다. 경전에다가. 주희는 이학을 집대성하여 주자학이라는 새로운 유교의 전통을 수립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뭡니까? 예, 주자는 공자를 계승해서 공자가 한 거를 그냥 난 해석한 것 뿐이야 라고 하지만은 꼭 그것만 아니에요. 주자의 그런 그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거죠. 그냥 따라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정당성은 어떻게 얻었어요? 공자의 말씀을 재해석한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당성을 얻은 거죠. 네. 실제로 뒤에 나오는 명나라 때 왕양명, 왕수인이죠. 왕수인이고 호가 양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수인도 자신은 공자를 계승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자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를 비판했습니다. 네. 뭐 다툴 때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리학에. 그래가지고 이기론 아까 얘기했고 심성론, 경세론 다 얘기했습니다. 사소우경까지 얘기했고요. 페이지 55. 자, 주자의 별칭, 성리학, 아까 얘기했고, 정주학, 정자와 주자입니다. 정의도, 정의천, 주희, 네, 신유학, 새로운 유학, 네, 이학, 이치를 따지는 학문, 송학, 송나라 학문, 도학, 도를 연구하는 학문, 도학이란 단어 들어갔다고 도교 줄 알면은, 도교 도관 줄 알면 안 됩니다. 네, 도관은 사실 학으로까지는 뭘 얘기한 게 없습니다. 네. 학문을 막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도가에서는 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도학이 도가 도교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는 해야 됩니다. 밑에 거 체크는 해야 되겠죠. 명자의 성선설과 북송의 여러 도학자들이 이론을 계승했다. 심성의 수양을 철저히 하면서 자연법칙이자 규범인 이를 깊이 연구했다. 성명의리지학. 예. 성명, 성, 본성, 명. 예. 하늘의 명과 목숨, 예. 의리. 예. 예, 학문.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실제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녀자를 많이 얘기합니다. 아녀자, 예. 정조는 목숨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충성은, 충성도 역시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더욱더 강조됩니다. 성리학에서. 왜냐면 이치, 법칙, 이치라는 거는 이론도 되고 규칙도 되고 룰도 됩니다. 예,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인간 본성 착하다는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본성 착해. 착한 대로, 그러니까 착한 대로 살아야 돼. 예, 본성대로 살아야 되니까, 몸이 시키는 건 다 거부하고 중년 안에 있어도 착한 본성대로 살아야 돼.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 성선설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성선설이 사실 성악설보다 더 엄격하고 더 무섭습니다. 예, 성악설은요 외적으로 나를 규제를 하거든요. 예, 너 제대로 안 하면 법으로 이렇게 벌을 줄 거야. 그럼 법만 피하면 되잖아. 그럼 법에 안 걸리는 정도만 돼. 나쁜 짓 안 되잖아. 예, 성악설에서는 그까지는 터치 못합니다. 근데 성선설에서는요, 예. 남이 보든 안 보든 너는 항상 바르게 살아야 되고 너는 몸가짐을 반짝이 해야 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은 다른 여자 남자 만나면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술은 모르겠고 아무튼 아무나 그냥 스스로 하면 안 돼. 죽는 한이 있어도 하면 안 돼. 왜? 그게 인간의 본성은 착하니까. 너는 하면 안 돼. 죽어도 안 돼. 예.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건 인간 본성이 아니야. 인간 본성은 왜 착한 거거든. 착한 게 일본이야. 요게 성선설이 네 그거를 굉장히 이제 집대성해가지고 성선설 가지고 성리학까지 나와. 그걸 이제 성리가 되면은 니는 룰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이런 이치에 따르면 이런 룰을 너희들은 지켜야 돼. 자, 성인 군자 병물치지. 자 세계 첫 모습을 밝게 알아야 되고 네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얘기 나옵니다. 경물 네 어떤 물체 격을 네. 뭐 격을 알고 치지 알매 도달한다. 네, 존양성찰. 네. 자 계속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성찰하고 존양 예 그 성찰 양을 기른 거죠. 기를 양이죠. 그 다음에 인욕을 제거하고 사람의 욕심을 아예 제거라고 제거. 천존리. 천리는 존재하게 하고 거인욕. 인욕은 제거 없앤다. 가게 하라. 네. 술목 구조입니다. 원대에 이르러 과거제도의 부활과 함께. 네. 원나라. 원나라는 이민족의 왕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제도를 중시했다는 것은 유교를 굉장히 인정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문화에 완전히 동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철학과 정신의 힘이라는 건 이렇게 위대합니다. 전쟁이 졌지만은 결국 그 이민족들이 결국 예, 원래 그 피지배층의 학문을 다 받아들이게 되죠. 정신과 마인드를 사서집주 사서를 모아서 주석을 달았다 해서 주는 주석할 때 주자입니다. 자, 그 주인주가 발음 요소가 되고요. 말씀원이 훈이 되겠습니다. 오경을 채택. 예. 과거 시험에 오경까지 들어갔어요. 사서 집주와 오경. 예. 그냥 사서만 넣은 게 아니고 주희가 넣은 주석을 넣은 사서 집주가 원대에 채택이 됐어요. 과거 제도가 부활하고 오경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시험 과목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영어가 만약에 영어가 아무 중요해도 시험 과목 안 들어갔어 봐. 공부하는 학생 몇 치나 되겠어. 별로 없겠죠. 예. 예. 명대 왕수인 본명 왕수인입니다. 가지고 자가 양명이죠. 자, 혼지 잔지 모르겠습니다. 자가 양명인데요. 당신 자를 썼어요. 양명, 그래서 양명이 했기 때문에 양명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밝게 뭐 밝힌다라는 의미가 원래 양명이란 말이 있지만은 왕수인의 자를 따서 양명이 됐다. 성중리를 비판했어요. 본성이 곧 이치다. 예. 본성. 인간의 마음, 본성은 이 마음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마음 저 심연에 있는 착하게 살려는 의지가 바로 성이야. 예. 그럼 굉장히 어려운 게. 내가 그런가? 예. 자. 마음 이전에 있대요. 성이라는 게. 인간의 착한 본성. 그래서 성중리를 비판하고 놀랍게도 신중리를 주장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치야. 예. 인간의 마음을 배제한 어떤 성을 얘기하면 안 돼. 예. 라고 한 겁니다. 1472년, 1528년. 예. 주희 1130년, 1200년. 소리, 색, 냄새. 자연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은 소리, 색, 냄새, 자연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교의 일체 유신조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인식의 세계에 대해서 양명학은 중국 철학에서는 천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소리, 색, 냄새도 인식이 됐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불교의 일체 유심조 이론, 반야심경, 무색성향, 미촉법하고 그대로 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종류도 다르지 않아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심하게 전통 내사용은 양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을 자꾸 할 게 아니라 양심을 길러야 돼. 양심. 예. 양심은 양심이란 말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인데요. 예. 너는 양심도 없구나.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왔죠. 예. 이 양심이라는 말 자체가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맞을 겁니다. 예. 이론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해야만 양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공부를 안 했으면 다 나쁜 놈이겠네. 걔는 돼버리니까. 예. 본래부터 타고난 참된 알을 근거로 양심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것. 예. 치량지라 그럽니다. 좋은 알에 도달하는 겁니다. 인식으로서의 지나 실천으로서의 행을 강조했습니다. 예, 알고 행하는 거는 둘이 아닌 하나다.
행하지 못하는 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 행하지 못하는 거다. 지행합일설입니다. 알문 행함이 시작이요. 행함은 알매 완성. 아주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말들 선생님이 강조하는 책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냥 괜히 읽어 주는 게 아닙니다. 요런 말들만 보고 이게 어느 학파 누구의 설인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퀴즈입니다. 그게 항상 수능 문제나 그냥 그거예요. 예. 예전 수능 문제 그런 거에서 틀리지 않았니? 네, 거의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말 이거 알면 끝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누구의 설인지 알고 이해를 하고 약간의 암기를 해주면 다 끝나는 거죠.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대는 소명시대의 사상이 공허한 이론에 치우쳤다고 비판하여서 실사구실 바탕으로 고전학이 발달했다. 경전의 해석에 있어서나 도덕 수양법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양명학과 청대에서는 오히려 다시 여기에 반발이 일어나는데요. 양명학하고 그 다음에 성리학이 도교 불교의 어떤 논리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유교의 본래 모습을 잃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옛날 한나라 시대의 경학과 후고학에 조금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고증학입니다. 그래서 예꽃자, 예, 증명, 증거, 증이 들어갔습니다. 공맹의 진위가 왜곡됐다고 판단하고 과거의 학풍에 대한 반동을 얻고 여기서 과거라는 거는 한나라 시대의 과거가 아니라 송대 명대의 반동으로 예, 고정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경전 연구에만 치중하게 되어서 이론적인 발전은 없었고 현실과 괴리되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 고정학에 대한 다시 또 비판으로 객관주의적인 실학이 또 다시 나타난다고 됩니다. 예. 고정학을 비판해서 실학이 나타납니다. 경세치용 예. 세상에 뭔가 도움이 되고, 예. 쓸 수 있는 것에 도달하는 것을 경세치유.